이거 미쳤다. 이야. 철구 글만은 요즘 뭐 집밥 먹어요? 어떻게 뭐 그래도 여자친구 생기고 그랬다고 하던데. 예, 잘 해주세요. 음식 잘해? 그게 또 하나의 재미의 요소가 그런 거지. 그리고 엑마 식사 전 인사 올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집 같은 경기에 맨날 풍 안 쏘면 컨텐츠 안 하는 코트가 역겹다. 족 같은 경기에 맨날 풍 안 쏘면 컨텐츠 안 하는 코트가 역겹다. 지랄하고 있네 병신 같은 새끼. 지랄을 하세요 이게 새끼야. 네가 뭐 시간 뭐 내 방송에 얼마나 뭐 정이 있고 네가 무슨 기여도가 있고 네가 무슨 뭐가 있어 너가. 그럼 닥쳐 병신 새끼야. 보이지도 않는 새끼야. 아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게 저 새끼 자주 오는 새끼인데 와가지고 그냥 뭐 이리 뭐 이렇게 뜨내기야 뜨내기 딱 누가 봐도 뜨내기 같은 새끼가 자꾸 막 방송 지적하고 뭐가 어쩌고 방송 태도 얘기하고 제일 소비 안 하는 새끼들이 제일 지랄 맞은 거 알죠? 씨발람이야 한마디 한마디로 그냥 씨발람 그 자체야. 샬롬. 주영자매 식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방제를 오케이 오케이. 바꿔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마의 손길이 묻은 김치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눈 뜨고 있었지? 아니 안 떴어. 형님 그래도 돈 한 짝이라도 내고 한 게 어딥니까? 보쌈 어디 거야? 찜 제일 높은데. 알라고 아크바르. 좋아 좋아. 그 순간에 그래도 금방 또 화장했네. 웬만하면 오빠 방송한 시간 좀 화장을 좀 하고 있자. 알았어. 이 김치 통으로 갖고 왔는데 가위를 좀 갖고. 형 이렇게까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좀 행복해도 돼. 얘들아. 인생의 3분의 1을 방송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도 이렇게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 예수 옆에 저자는 돼지인가 사람인가? 아니 난 좀 행복해야 돼. 뜯어 먹어야 맛있을 것 같고 찢어 먹어야 맛있긴 한데 튀니까 그냥 자를게. 네가 불행이야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데. 야 너무 노골적이다 이 씨발라마. 응? 그래 차라리 죽어주세요라지. 야 너무 노골적이야 인마. 내가 불행한 모습을 봐야 아 뭔가 안심되고 그 비교 대상이 나라는 게 너무나도 넌 참 씨발남이다. 야 안 그래도 누나한테 아까 전화 왔었어. 뭐 뒤쳐보고. 샬롬, 세훈 형제 하나님이 주신 눈깔 한번 은혜롭게 모아주소서. 우리 김민진 목사 고맙다. 이따 갈게요. 누나가 엄마랑 누나랑 이렇게 한번 보자고. 결혼도 약속하고 했는데 지금 결혼하는 거 맞지? 이러는 거야. 아 우리가 좀 그 천천히 인사를 드리러 주기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아버님한테만 제주도 사시니까 아버님한테만 인사드리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지금 인사를 못 드렸는데. 12월 달에 한 이틀 정도는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아니, 인사를 양쪽엔 드렸어요. 근데 이제 상견례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에 누나 생일 때 못 가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랬거든. 인사는 했어.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웨딩 촬영 날짜도 잡고. 아이고. 싸가졌다. 전라도 사람이라서 전라도식일 거야. 아유, 어떻게 좀 더 잘라야 돼. 어디를 자 이렇게 길지? 나 덜어줄까 이렇게? 예쁘게 담고 싶어서 접시를 너무 작은 거랬어.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먹을까 그냥? 아, 혓바늘 존나 자주 나네. 귤을 많이 먹고 아까 비타민 영양제 오늘 먹었지? 방송 안 할 때도 영양제를 좀 챙겨주면 좋겠다. 오빠 어제도 먹었어. 나 먹었어? 어제 내가 여기 앞에 놨는데 너 먹었던데? 아, 진짜? 오케이. 내가 계속 오빠 PC할 때마다 이 앞에 놓고 있어. 맛있다. 주영이도 전라도 출신이야? 집안이 전라도예요. 엄마 맛이다 진짜. 역시 음식은 전라도야. 그런 거 알아요. 엄마 맛 오랜만에 느낄 때. 저희는 한평이랑 김제요. 나는 목포, 엄마는 광주, 아빠는 용인. 아빠는 광주, 한평 둘 다 좀 오래 지내셨다 했어. 근데 새아버지는 결혼식 하시는 데 사람 빼고 신랑 입장하시나요? 나는 오빠 그냥 더 돼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돼지는 힘들지. 푸근해. 더 돼지는 힘들어. 나만 보고 싶어. 그리고 그 오빠 다음 주에 턱시도 맞추러 가거든요? 이 사이즈로 그대로 갈 거야. 유지 잘해줘. 살 빼면 큰일 나, 오빠. 알았지? 아유, 좋다. 여기. 아니 근데 결혼할 때 왜 살을 왜 빼? 어차피 다 찔 건데. 약간 그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결혼식 할 때만큼은 좀 뭔가 최대한 제일 자기 관리 잘해서 가장 이 나이 때 가장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런 거잖아. 이게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디귿디귿 사진 때문에 포토샵을 갈기면 안 되나? 그래도 돼. 나는 오빠 진짜 그냥 모습, 이 모습이 좋아.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서른 살 되고 많이 막 침울했거든? 뭔가 서른 살이란 게? 근데 오빠를 만난 게 너무 커서 나 30살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 그래? 30살이라는 게 되게 무섭고 괜히 엄청 늙은 기분이었거든? 여자로서 뭔가 가치 상실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여자로서도 조금 있지만 뭔가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뭐 이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약간 너무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나이만. 그렇구나. 근데 나의 30대 오빠랑 함께 시작한다는 게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시나요? 강남에서 하시나요? 강남이요. 강남. 청담이 청담. 응, 공감 중이야. 내가 IS TP라 그래. 나 오빠가 지금 공감해줘서 깜짝 놀랐는데.
내가 ISTP라서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웃지은 리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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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좀 챙겨라. 알았어. 왜냐면 그랬구나. 닥쳐 이거 안 하는 게 어디야. 인정? 옛날 초반에는 닥쳐 이랬잖아. 그렇지? 오빠가 노력하는 거지. ESTJ에서 바뀌었어. 바뀌었어. 자기가 격 처한 상황이랑 이게 비례한다지만 그래가지고 바뀐대. 근데 아빠 아빠란다. 오빠 ISTP 진짜 맞는 것 같아. 뭔가 맞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신기하지. 나는 ENFJ잖아. 완전 반대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가득 채워지겠지. 완벽하게. 근데 이해 안 하려고 하면은 그게 싸움이 되는 거지. 주영아, 신하인 오디션 보자. 저는 내가 오늘 보면서 이기준이면 난 무조건 떨어지겠다 생각했어. 기준은 높더라. ISIS 뭐예요? 무슨 기준이 높아? 새로운 원석을 찾자는 건데. 응, 맞아. 나쁜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방금. 근데 저 어저께 다시 해봤는데 INFJ 나왔어요. 어제. 그랬구나. 오, 나 어제 인프제 나왔어. 나 맨날 엠프제 나왔는데 어제 인프제 나왔어. 아니 물어본 사람 있었어. 일부러 깻잎 더 사왔어. 오빠 깻잎 좋아해. 그렇구나. 쩍쩍 후루룩. 아 그래. 짝짝짝. 오늘 맹금류님은 몇 살이셔? 우리 코트 녹슬럽게 먹네 대우주의 새끼. 그렇구나. 깻잎. 맹금류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하, 좀 그만해. 아이고 씨발. 밥상머리 앞에서 자꾸 제 특정 팬을 한 명 집어갖고 어? 아, 알았어, 주목시키는 알았어. 그런 행동 좀 그만해. 아니, 방금 전자전 샀길래 한 말이야. 미안해. 미안합니다. 진짜 이틀 동안 휴방하면서 진짜 위가 한 번도 쫀 적이 없었어. 너무 잘 보냈어 이번 휴방. 바이크 안 타고 집에서 안방에 누워갖고 계속 풀스만 했거든. 가둬부어. 근데 오늘 캠 화면이 왜 이렇게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그 충격적인 약간 고어 사이트를 내가 본의 아니게 들어가가지고 바이크 사고 나고 이런 짤들을 많이 봐갖고 그런지 그게 약간 나한테 좀 그게 됐어. 그래서 나 요즘 유튜브도 바이크 사고 나는 유튜브 존나 많이 보잖아. 알지?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바이크 사고 나는 유튜브 존나 봐. 그래서 전 눈 깔고 먹어요. 너무 그 은근 되게 잔이 나던데? 그니까 엄청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많아갖고 뭔가 그런 거 보면서 아 타지 말아야지 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자기 암시했지. 아 근데 그런 거 너무 자주 보면 전두엽 망가져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겨울은 노면도 완전 엉망이고 타이어가 쫀득쫀득해지려면은 어느 정도는 온도가 올라야 돼.
아무리 햇볕이 비치고 있다 그래도 노면도 미끄럽고 춥기도 존나게 춥고 그냥 맞아. 솔직히 내가 바이크 많이 타는 이유가 도파민 중독이야. 자극적인 거. 그래서 요즘은 안 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1박 2일로 같이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어디 가서 숙소 잡아가지고 두 당 10만원씩 막 모다가 바베큐 파티하고 술 먹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저씨들 마냥. 여자는 한 명도 없어. 근데 이제 바이크 못 타니까 경주랜드 가려고. 경주랜드 가갖고 놀이공원 가가지고 차 타고 다 같이 가가지고 아저씨들 10명 넘게 우르르 다니면서 놀이공원 가갖고 놀이기구 타고 그러고 하루 쓱 놀고 저녁에 이제 숙소 잡아다가 거기서 이제 술판 버리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려고. 실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순수 재미지. 그런데 가고 좀 그러면 약간 불알 쩐내가 좀 나지. 불알 쩐내 풍기면서 스냅백 쓰고. 아저씨들끼리 야 저 크라켄이야. 크라켄 크라켄이 뭐야. 야 저 진짜 무섭겠네. 야 타볼까? 아 난 별로. 야 가자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형은 사업 같은 거 안 해? DJ만 계속 할 거야? 사업도 있잖아. 내가 카페를 차린다고 쳐도 내가 카페에서 계속 죽치고 있어야 돼. 나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존나 많을 텐데 내가 뭐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냈어. 응? 근데 나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많지. 거기 와갔는데 내가 없어 봐. 누가 오겠냐고. 그래서 안 해. 뭔가 나는 하나 하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진짜로. 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주 먼 얘기 같아. 그런 거는 유튜브 할 땐 좋겠다. 카페 사장 브이로그. 그렇지. 모시기 어려운 분이야. 열과 성을 다해 이번 해드려. 그럼 윤군 커피 어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어 진짜로. 아 그치. 흑인 커피. 그러니까 오, 알라 나는 커피. 약간 알라 커피 괜찮은데? 아 그런가 하면 안 돼. 아이에스 커피 봐. 이스 커피? 야 코트 카페가 제일 나. 카페 코트. 오. 이름도 괜찮잖아. 어. 아우 배부르다. 양이 많네 생각보다. 근데 이 집은 초심 잃었다. 왠 줄 알아? 이거 오늘 삶은 거긴 맞긴 하거든? 근데 푸석푸석해. 맞아. 이게 뭔지 알아? 냉장고에 넣어놔서. 안 팔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윤군 커피는 진짜 개구리다. 뭔 최고 맥주도 아니고. 최고 맥주도 있잖아. 그치? 그런 생각을 하면 다혈질은 상대방을 무섭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한다? 다혈질은 근데 누구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근데 우리 둘 다 킹이 혈질인데. 우리 둘 다 두 번 저기 하면 서러운 정말 킹 혈질이야. 근데 오늘 캠이 엄청 뭔가 이 분명히 센 거 같네. 둘 다 존나 다혈질이야. 근데 주영이는 약간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울어버리지. 나도 원할머니가 은근 제일 나은 거 같아. 아휴, 배부르다. 잘 먹었다. 김치 익으면 존나 맛있겠다. 주아야 이거 먹어? 아니 이거 꼬다리는. 깻잎 꼬다리는 주면 안 돼? 어 좀. 상추 꼬다리는 되고 이건 안 돼? 왜? 깻잎은 안 줘봤는데. 깻잎 꼬다리 먹어도 돼 강아지들. 자 먹어. 응. 좋다고 먹잖아 이거. 주아도 먹어. 어. 여자야 눈썹 위로 밥상 머리 들고 나가라. 어떻게 들어? 깻잎 꼬다리 굳이 왜 주냐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주지. 어차피 애가 안 먹어. 이게 편식해요. 이렇게. 편식해. 아따 마 잘 먹었네. 고생했어. 조심히 들고 나가. 형 센터브류는 굳이 안 주는 게 낫대. 아 그래? 허브리는 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확인. 아 이거 혀가 혓바늘 이거 존나 짜증나네. 성격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혓바늘 났으면 그냥 그거 손톱 잡아 팍 뜯어버리는데.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피 철철 흐르고. 아 그럼 아 지금 못하고요. 쌈배 한 대 피자. 쌈배 한 대 빌까요? 아 다시는 여러분들 나 진짜 공항 가가지고 이 담배를 내가 피는 담배만 한 보루씩 이렇게 사야지. 야 이거 담배 여러 가지 들어있다고 좋다고 또 샀는데 아 곤욕스럽네. 아프리카도 맛 존나 없네 이거. 맛대가리 없어. 이 한남자련 상남자는 혓바를 싸가지 없는 년 이발로 터트려서 살해해버려. 주영님 결혼하지 마세요. 말이 쉬워 결혼이지. 귀엽다. 귀여워. 남의 인생에 저렇게 왈가왈부하고 남의 인생에 저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새끼들 보면은 어떤 인생을 과연 사는 새끼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새끼 인생 존나 잘 살. 근데 이 새끼 인생 존나 잘 살고 있고 존나 부자에다가 존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정말 잘 삼. 아, 좋네. 아이고야. 잘 먹었습니다. 근데 남한테 뭐 부러운 인생이고 뭐고 그냥 그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다 그 인생을 살아본 것이 아니면 잘
모르는 건데 뭔가 저 사람은 존나 행복하겠지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동경에 대한 부러움은 환상일 뿐이야. 내가 그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뭐 로또 당첨됐다고 뭐가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최소 지금 삶보단 낫겠지 하는데 다 각각 어떤 그 무료함이 있을 테고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도 가슴을 두드려 보면은 예 그런 울림이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너무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나는 나고 그리고 바꿀 수 없잖아. 그거는 뭐 남한테 부러운 인생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돼. 나의 행복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행복이지. 웨딩 촬영은 1월 달에 한다고 들었어요? 어, 문 열지 마, 자기야. 근데 잠깐.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진짜. 잠깐 다음에 활동하자. 그럴까? 알았어. 저희 존나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존나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24시간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어, 그나마 오래 떨어져 있던 시간 10시간, 16시간 그 정도. 지금까지 사귀면서 지금까지. 리얼 껌딱지야. 근데 나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 앞에서 막 뭔가 거짓된 행복을 얘기하진 않아. 막 행복한 것처럼 막 연출하고 그러지 않고 있는 얘기 그냥 그대로만 하는 거야. 어쩌라고 야발로마 그러네. 그쵸. 아우 좋네. 어떤 점이 여친이 매력이라 생각하세요? 주영이요? 주영이 이쁘잖아요. 얼굴이 이뻐요. 동안이에요. 피부도 좋고 피부도 하얗고 네. 얼굴 이뻐요. 어 주영이 진짜 각 잡고 딱 꾸미면은 와 이렇게 이뻤다고? 그런 소리가 아직도 나와요. 예. 아, 콩깍지가 아니라 진짜 팩트 아니야? 주영이 이쁘지 않아? 라고 할 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웨딩 촬영 이제 한 달 좀 한 달 좀 넘게 남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관리 들어가요. 또 다이어트도 한대요. 처음 봤을 때보다 살 많이 빠졌어요. 7kg? 난 안 하냐고? 나? 나는 안 해요.
왜냐면 나도 각 잡고 지금 이 상태에서 꾸며도 볼만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피지컬은 되잖아요. 배가 좀 많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나름 각 잡고 딱 꾸미고 옷 이쁘게 입으면은 봐줄만해요. 응. 일단 제가 키가 크잖아요. 아 진짜로 야방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부산 간 날도 그 무슨 색 스웨터였지? 무슨 색이었지 자기야? 하늘색 같은 거? 그거 누가 좋아해요? 커피 좋다. 근데 자기야 창문 좀 닫으면 어떨까? 알았어. 존나게 춥다. 알았어. 응? 내가 반팔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아니 오빠 지방이 지켜주는데 내가 반팔을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 어? 추워 죽겠는데 어? 불알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 정도야? 그럼 존나 추워. 야 돼지도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있고 못 버티는 온도가 있는 거야. 존나 추워 지금 진짜. 여러분도 안 추워? 개씹 추워 진짜. 그러니까 영화야 영화. 그러니까 지구가 좆바 같다니까. 지구 환경이 좆바 같어 여러분들 진짜. 나는 이제 외계인이 한번 도와줄 것인가 안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구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인데 항상 인간의 위기일 때 외계인이 도와줬잖아.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 뭔 소리야? 커피 내리는 소리 금방 끝나요. 커피 내려? 설구랑 외계인 토론이나 한 번 더 해라. 아니야 철구는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제 뇌가 맛이 갔기 때문에 나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옛날에는 좀 봐줄만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논리가 너무 딸려 그 새끼는. 그런 멍충한 새끼랑 뭔가 대화를 하기 이런 좀 그런 뭐라 그러지? 이런 발전성 있는 이런 대화를 하기에는 아, 너무 딸려. 글만은 초등학생은 난 대학생이야. 그렇지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에는 그런 멍충한 새끼랑은 얘기 안 하지. MBTI 1번 문항에서 때려쳤다고 들었는데 괜찮다고. 뭔 소리야? 난 논리가 있는데 나름대로 논리와 그럴듯한 설득력 있잖아.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유튜브 그거 보고 있었어. 마추픽추 그리고 모아이 그리고 피라미드 다시 봐도 말이 안 되더라. 외계인이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있는 그 기술력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그 마야 문명 그 마추픽추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 건물 짓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버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봐도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이렇게 접히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왔잖아. 근데 건물 건축할 때 그 양식이 어느 정도는 뭐 초가집부터 해갖고 이런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마추픽추라는 곳은. 그리고 거기 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그 지붕이라든지 이런 건축 양식들이 어떤 빌드업을 통해서 역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마추픽추는. 그러니까 외계인이 만든 거지. 뭐 답이 없어. 피라미드는? 피라미드도 층이 다 있는데 그 층 하나가 돌 요만한 네모난 그 블럭 하나가 마인크래프트로 설명하자면 그 블럭 하나가 사람 키만 해. 이래. 근데 그걸 누가 옮겨서 누가 그렇게 쌓고 하겠냐고. 그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인간들이랑 이 외계인들이랑 뭔가 예전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겠지. 관계가 있었겠지. 땡큐. 아 좋아. 맛 좋아. 커피 맛 좋아. 아 좋네. 오늘 아프리카 청자수 미쳤네. 트위치 씹어먹었네. 트위치 평균 시청률은 어떻게 되는데? 트위치 메인 시청자 메인 시간대 시청자가 많나? 트위치가? 아 비슷해? 대기업은 2만 3만 찍어? 아 진짜? 야무지네. 아 트위치가 그 정도였어. 아 진짜 그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도 보고 트위치도 보고 진짜 잡종이네. 근데 지금 와서 어떤 플랫폼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제는 플랫폼에 약간 소속감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플랫폼은 없다고 봐. 거기에 이제 자기가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디다가 내 삶의 터전을 만들지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나누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 자, 이제 콘텐츠 합시다. 아 나 진짜 기대된다. 크래프톤의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 사실 작년에 진짜 재밌었던 공포게임 하면은 트리플 A급 게임이 정말 바이오하자드 그리고 뭐 해봐야 뭐 다잉라이트 2 뭐 이런 거잖아. 아니, 올해로 본다면은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 트리플 A급 그 공포게임이. 근데 저 우리나라 크래프톤에서 투자를 했어. 꽤나 돈 많이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어. 공포게임을 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저 흥행하기가 힘들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 이런 거 안 만들고 싱글 게임으로만 만들면은 어느 정도 저 손해를 본다. 뭐 약간 이런 마인드 때문에 안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진짜 요
난 진짜 이건 기대하고 있어. 왜냐면은 내가 데드 스페이스 1을 존나 재밌게 플레이했었거든. 한번 볼래? 존나 재밌겠다.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이제 다 알아. 와, 존나 그로테스크한 그런 외계 생명체들이랑 우주선이라는 그 한정돼 있는 그 공간 내에서 에어리언이라든지 뭐 바이오하자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끝을 내려가자. 재밌겠다. 아이, 재밌을 수밖에 없지. 내가 딱 좋아하는 장르야. 코스믹 호러 같은 그런 느낌?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내일 나온대요. 12월 2일 날 나온대요. 재밌겠다. 맞아.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의 그 게임 특유의 그 또 AI가 좋다고 좀 찬 그 뭐야 평이 많았는데 또 그거라도 데드 스페이스의 그런 분위기. 존나 재밌겠다. 퍼즐도 간간이 나오고. 선형화되어 있는 그 스토리 쓱 깨면서 재밌겠다. 약간 이벤트 호라이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공포영화? SF와 코스믹 호러를 절묘하게 섞은 절망밖에 없는 오로지 우주라는 그 한정돼 있는 그 공간에서 우주선에서 이 저게 이제 배경이 그거래.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 내가 그 교도소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주황색 옷 입고 이렇게 봄 그 저 저거로 나오는 거야. 죄수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또 거대 기업의 어떤 그런 흑막도 나오고.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 재밌겠네. 난 저런 거 좋아해. 안녕 하십니까 형님. 아이고 우리 포특사가 또 100개를 아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존보이드는 접었어. 어렵더라고 게임이. 말도 안 되게 어렵더라고. 자, 아무튼 이제 슬 콘텐츠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예. 3일 공공시인가 축구한다는데 보실 겁니까? 3일 공공시가 우리나라 축구? 포르투갈이랑?
그때는 그러면은 쉬어야겠네. 자신이 없어. 중계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와서 보면 또 모르겠는데 안 보니까 그때는 좀 쉬거나 아니면 좀 일찍 방송 켜서 잠깐 하고 끄거나. 맞아, 축구는 피해야 돼. 나 같은 사람. 내일 할 거예요, 내일. 네.